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인다우스. 제가 맨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하는 수련의 방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조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언제쯤이었지? 잘 모르겠는데 바벨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사실 파워리프팅용 바벨이 필요했거든요. 파워리프팅용 바벨이 왜 필요하냐면, 물론 이거는 저만의 약간 좀 편견? 약간 안 좋은 그런 그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 바벨을 벤치프레스 할 때 못 쓰겠더라고요. 일반 바벨은 이게 저희 헬스장에 있는 바벨인데, 이게 꽤나 좋은 바벨이거든요. 동형 바벨이랑 역도형 바벨인데, 얘를 벤치프레스 한다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손목이 계속 이렇게 헷가닥헷가닥 하더라고요. 손목이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불안,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손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아, 파워리프팅용 바벨을 하나 사야겠다 라고 하고 파워리프팅용 바벨을 알아봤어요. 근데 일단 해외에 있는 제품 자체들은 배송비 자체가 너무 비쌌고, 그렇다고 엘리코나 이방코나 이런 명품을 사기에는 가격 자체가 너무 비쌌고, 그렇게 알아보던 찰나에 제가 바벨을 선물 받았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민다우스 보면 이 고속탱이에 제 바벨이 한자로 이렇게 놓여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물쇠도 걸려있고, 이 자물쇠의 비밀번호는 여러분만 아세요. 616인데 616 맞추면 나오거든요. 사실 이거 알아서 상관없어요. 저는 사실 공유해놓고 쓰고 싶은 거였고, 근데 이제 이 파워바, 아, 이 파워바가 사실 어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포커스 잡아주세요. 시나브로 바벨이라고 그 유튜버 나와요. 유튜버 인자약 도미닉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선물해주신 바벨이에요. 그래서 인자약 도미닉께서 파워리프팅용 바벨을 몇 차례 샘플을 받아보시다가 샘플을 남은 걸 저한테 주셨고, 저는 근데 사실 이 바벨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사용하지 않았겠죠. 근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널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 널링이 왜 마음에 들었냐면, 일반적으로 파워리프팅용 바벨이라고 하는 애들은 널링, 그러니까 이 바벨의 표면 처리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표면을 조금만 잡다 보면 손이 다 까지거든요. 근데 이 그렇다고 해서 이 널링이 또 아예 없는 바벨 같은 경우는 데드리프트 할 때 아예 그립을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시합용 바벨과 뭔가 일반 바벨의 적당한 중간선에 널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벨이 딱 그래요. 뭔가 손을 엄청나게 해치는 선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널링이 없어서 손에 뭐 널링이 없어서 그립을 못할 정도는 아니라서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널링인 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바벨이 필요한 이유가 벤치프레스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바벨이 역도형 같은 경우는 얘가 굉장히 잘 돌아요. 안에 베어링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이 회전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손목을 헷가닥헷가닥 하는 원인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안에 부싱이라고 널링보다 조금 안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돌아요. 좀 덜 돌죠. 얘는 한 번 돌리면 쑥 돌아가는데, 얘는 조금 한 바퀴밖에 안 돌죠. 그래서 얘는 손목에 부담이 덜해요. 그리고 얘는 스쿼트 같은 거 할 때도 바벨이 견착되는 느낌이 훨씬 강하고, 얘는 조금 탄력성이 작아서 덜 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금 더 단단한 무게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파워바를 통해서 정말로 조금 더 안정성 있는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역도형 바벨이 동형 바벨도 나쁘진 않았는데, 얘는 약간 저한테 조금 모르게 불안감을 줬었는데, 이 파워바는, 시나브로 파워바는 저한테 안정감을 굉장히 선물해줬기 때문에 제가 3대 운동을 올해 635kg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 중 하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은 인재학 도미니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감사함을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가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릴 수도 없고, 제가 유일하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 정말 훌륭한 바벨이고 정말 잘 만들어진 바벨이고, 제가 사용했을 때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인자약 도미님께 문의하시면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를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